크기와 모양이 천차만별입니다. 소변이 내려가는 통로에 생긴 돌인데요. 이 환자는 아랫배가 심하게 아파 응급실을 찾았다가 요로결석을 진단받았습니다. 요로결석은 신장과 방광 사이 소변을 만들고 저장하고 배출하는 곳에 돌이 생긴 겁니다. 이 돌이 소변 흐름을 막으면 산통에 버금가는 통증을 느끼는데요. 옆구리 통증 또는 아랫배 통증이 있으면서 혈뇨가 보이는 경우 요로결석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심이나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요관이 늘어나서 생기는 증상으로 보통 이런 경우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늘어난 요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발열 또는 오한이 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비뇨기과를 즉시 방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로결석은 1년 중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요로결석 환자를 분석한 결과 5월 3만 7천 명이던 환자는 8월 4만 5천 명으로 정점을 찍었는데요. 소변 내에 수분 농도가 낮아지거나 결석 성분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 결석이 발생하게 되어 이 경우에는 보통 신장에서 만들어져서 요관으로 굴러내려오면서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돌은 여름에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나 내려오는 경우는 계절에 관계없이 다양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름철에 많이 내려올 확률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을 오래 방치하면 배뇨장애는 물론 신장 기능까지 망가집니다. 속설과 달리 맥주는 결석을 늘릴 수 있는데요. 결석이 5mm 이상이거나 여러 개라면 자연 배출을 기다리기보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요로결석의 치료는 결석의 크기 및 구성 성분, 위치 및 개수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충격파 쇄석술인 경우에는 입원 및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외래에서 즉시 시행하고 바로 귀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돌이 바로 깨져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돌이 빠질 때까지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돌이 단단한 경우 여러 차례의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시경적 수술은 돌을 한 번에 제거하여 통증을 바로 없앨 수 있지만 입원 및 전신 마취가 필요합니다. 단, 돌이 단단한 경우에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관뿐만 아니라 신장에도 결석이 있는 경우 한 번의 수술로서 돌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요로결석을 예방하려면 소변 농도가 진해지지 않도록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하는데요. 커피나 탄산음료는 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건강365였습니다.